저는 일본 병원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진료 가는 김에. 더워. 어제부터 감기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회사 가기 전에 병원에 가고 있어요. 지금 목이 너무 아파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지만 처음 와보는데 되게 아늑하고 괜찮네. 병원은 어딨지? 今日はどうなさったのかしら。朝起きたら声が出ないぐらい喉が痛くて、昨日からですね。 で、 鼻水もなんかなんか全身がちょっとだるい感じで。住所は書いてありますので、電話番号教えてください。070070はい。460年대 스타일이에요. 안에 디자인도 그렇고. 근데 의사쌤이 되게 친절한 것 같아서. 구글상으로 리뷰평도 되게 좋더라고요. 그리고 항상 이게 일어나는 해프닝인데 제 이름을 못 읽어요. 아무래도 한자 특이한 한자고 외국인 이름이니까. 저 무슨 차트는 봤습니다. 저 키노카 가정이가 이게 기사 오키타라 모두가 코에가 되나 이런 애들 아 나도 이라고 나왔었대.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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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もうちょっと絡むようになっちゃったんですね。今までにね、なんか大きな病気ってしたことありますか？病気ではないんですけど、今月の頭からちょっと不眠症がついて、睡眠薬を飲んでらっしゃるね。これはどちらの先生からもらってますか？内科先生ですね。じゃあ早速ちょっとお耳鼻の喉で、よく見てください。まずお耳からですね、様子を見ていきましょう。 이제 암튼 진찰 끝나고 병원비는 1260엔 나왔고요. 약만 처방받고 따로 뭐 주사를 맞거나 한 건 아니에요. 하고 싶었는데 의사쌤이 되게 친절해서 나름 기분 좋게 진찰 받고 왔습니다. 전 이제 또 회사 출근해야 돼요. 안녕. 아, 눈부셔. 날씨 완전 좋죠. 제가 일본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뭐라고 하지? 약간 좀 옛날 느낌 나는 그런 분위기?